네, 제주에서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지에는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 점주라도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동참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적용 대상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유명 개인 카페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증금제 시행 전부터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습니다. 영세한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이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며 프랜차이즈만이 아닌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하라.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운데 도내에서 가장 많은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브랜드와 유명 관광지 등에 위치한 카페들은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참여 거부까지 이어지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현행 기준인 전국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지자체가 일회용컵 사용량과 매출 규모, 매장 수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보증금제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모든 음료 판매 매장을 대상으로 매출액과 일회용컵 사용량 등을 전수 조사하고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개인 카페까지 검토 대상입니다.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환경부의 법률 개정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법률이 개정되면은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 사업장 확대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음료 등을 판매하는 매장 3,400여 개소 가운데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은 280여 개소로 8%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하반기쯤 개정된다면 보증금제 적용 매장 또한 대폭 늘어나게 돼 그동안 제기되었던 형평성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